오늘 오후 12시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이 단원들과 함께 나이스 소재 중식당에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단원들과 임원진, 진동숙 초대 회장과 신춘자 전 단장, 박금배 지휘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행복과 감사가 가득했던 현장을 이소현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레드 색상의 의상으로 맞춰 입고 파티에 참석한 시카고 어머니 합창 단원들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는 가나안교회 김정국 담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한해 돌아보며 감사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를 내다보며 새해 모든 계획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처음으로 합창단에 들어온 11명의 신입 단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그레이스 킴이고요. 이번에 조인을 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에 우리 박금배 지휘자님의 풍요로운 성량과 우리 반주자님, 이영란 반주자님의 피아노 솜씨 거기서 반해가지고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카고에 사시는 어머님들이 이 시카고 합창단에 조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엘더리가 돼가갖고, 나이를 먹을수록, 특히 여자들은 합창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저는 소프라노를 해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하이를 막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얼굴도 이뻐지고. 네, 그리고 다 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친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또한 한해 동안 합창단을 위해 봉사한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식사를 함께 나누고 즐거운 게임과 담소를 나누며 연말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 모두들 한마음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의 따뜻한 의상을 입고 와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행복합니다.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음악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2012년 창단되어 11년 동안 수차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네, 오늘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 또 우리 한미 방송국에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02년도는 이렇게 보내고 이제 오는 23년도는 더욱더 발전하여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 더큰이 시카고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많은 이제 협조를 바랍니다. 어머님들이 연세가 계셔서 몸도 좀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 보면은 저도 힘이 납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또 후년 또 우리 어머님들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이렇게 함께 노래하면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활동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줌을 통해 연습을 쉬지 않고 해왔고 2021년 8월부터 대면 연습을 재개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가나안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